월요일 조퇴하고 화요일은 출근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다행히 차장님도 말 걸진 않았고요. 대신 점심은 나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걸 봤어요. 그걸 다른 직원분들이 봤나 봐요. 같이 도시락 먹는 동료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쓴 거 너냐고. 대표한테 밥솥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너밖에 없을 것 같고, 지난주에 차장이랑 같이 퇴근한 것도 아는데 너 아니냐고 계속 그러셔서 맞다고 했더니 차장님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다른 분이 차장님 40대 후반 아니고 80이래요. 제가 40대 후반이라고 쓴 거 보고 그 정도로 노안은 아니신데 라며 빵 터졌다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고추장 돼지 불고기에 터지시고 댓글에서도 봤지만 신종 직장 내 괴롭힘이랑 글에 다들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사이트 검색했다는 것도 보고 빵 터지시고 그리고는 본인들도 저 요리 잘하는 거 부럽고 덕분에 만난 반찬 잘 먹었다며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 회사에서 더 이상 도시락 먹기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시는데 전 뭔가 좀 울적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대표님께 꼭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몹시 놀래시며 바로 차장님과 나가셔서는 퇴근할 때까지 안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 대표님께서 전체 직원 공지를 장문에 카톡으로 보내셨는데 좋게 좋게 풀어서 쓰긴 하셨지만 누가 봐도 차장님 저격하는 글 쓰셨고요. 저를 따로 부르셔서 차장님은 며칠 휴가 냈으니 마주칠 일 없을 것이고 차장 복귀하면 저도 휴가를 줄 테니 쉬고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이랑 차장님이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을 벌일 줄 몰랐다며 차장이 더 언급하지 않을 거라며 이 일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좀 울었습니다. 대표님도 글을 보셨는지 제가 밥솥에 엄청 애착이 있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집에 가져가라고 하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넙죽 받았어요. 차장님과의 1대1 대면은 없었지만 좋은 대표님과 동료분들 덕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선 만나기 쉽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취업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 는 다시 기억 밖으로 내보내고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할게요. 조언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